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를 이제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게 핵심이지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을 주시면 됩니다.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?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안 돼. 절대 여러분 신앙이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.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. 우리가 뭐 지금 개를 전도하는 건 아니니까.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뭔가 내 거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, 자, 말을 했어요, 제가. 여기 권사님이신가? 네. 네. 권사님, 여기 이렇게 합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뭐 했어요?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, 아, 내가 말했으니까 저분이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그분이 들었어요, 안 들었어요? 모르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네. 자, 내가 말을 했어요. 말을 이렇게 했어요. 자, 말한 사람은, 야, 내가 근데 그게 말했잖아. 이렇게 말해요. 왜? 나 말했으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상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성경의 어디랑 똑같이. 자, 말을 들으면 행동이 나오죠. 그렇죠. 그 말에 맞는 행동이 나오면 이 사람은 말을 들은 거예요. 근데 내가 말을 했어. 행동이 안 나와. 그럼 어떻게 한 거야? 안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자, 말한 사람이 내가 말을 했어요. 그걸로 내가 말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행동이 나오는 걸 보면 아,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아는 거고 안 나와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? 아,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. 여러분이 이것만 정리가 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오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. 우리 맨날 싸우잖아. 야, 내가 근데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. 너 잘 기억 안 나? 아니면 그게 안 돼.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, 야, 너 이거 치워라. 네. 그리고 치워.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한 거예요, 지금? 말을 들은 거예요. 근데 치워라. 안 치워. 그럼 들은 거야, 안 들은 거야? 안 들은 거죠. 근데 우리는 이제 화가 나잖아. 너 엄마가 몇 번이나 말해야 돼. 그럼 애랑 어떻게 돼? 이제 싸워. 싸우면 애가 듣습니까? 네? 막 싸우고 이제 막 이제 공갈 협박 들어가고 이러면 애들이 바뀌고 듣던가요? 안 되지. 네? 더 안 되지. 그러면 애들만 그럴까요? 어른. 어른은 더 안 되지. 애들은 안 되지. 어른은 더 안 되지. 자,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애가 아니고 어른이고 내가 강요한다고 절대 안 되지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. 내가 주입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지. 우리가 왜 많이 아는 예화 있죠. 자, 옷을 벗기는 방법. 바람이가 막 바람을 세게 불면 옷을 더 여미더라. 자,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막 쪼면 믿습니까? 더 반응이다. 네?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깨야 되는 의식이에요. 자,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. 하나님이 계셔. 막 이 열정이 넘쳐. 그러니까 어떻게 이 좋은 거를 전해줘야겠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해? 계속 얘기해.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? 그냥 와 죽을 것 같아 이제. 교회 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. 근데 햇빛이는 어떻게 해요? 계속 따뜻하게 비춰줘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벗어 옷을. 자,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갖고 오면 돼요. 자,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방법.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자,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전도 대상이야. 하나님이 이 사람 나한테 보내주셨어. 아, 저 사람이 구원하라는 영혼이구나 라고 인지가 됐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마. 믿음, 소망, 사랑. 이게가 반드시 있죠. 성경에 나오죠.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야. 이 세 개가 눈에 보여요, 안 보여요? 에? 안 보여요? 자, 우리가 지금 누군가한테 전하려는 복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에요.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,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, 지금 분명히 계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을 알려줘야 돼. 그럴 때 안 보이니까 우기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자, 두 번째. 어른들은요, 여러분, 자, 누구를 믿으십니까?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, 자, 여러분은 100% 내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? 라고 물으면 있다고 해요.
자,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아무도 대답을 안 해. 이해하시죠? 네. 그럼 믿는 거예요, 안 믿는 거예요? 안 믿는 거예요. 그럼 안 믿는다고 말해야 돼. 근데 우겨, 자꾸 믿는다고. 그럼 돈 좀 줘. 아, 못 줘. 아이, 그래도 믿는 거래. 그래서 엇박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어,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. 그 말이 뭔 말이에요?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.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? 아니, 목숨도 버리라는 거야, 지금 성경은. 그러면 목숨은 아니고 돈은 줄 수 있잖아.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돈? 목숨도 아닌데? 그럼 뭐라고 하냐면, 목숨은 줘도 돈은 못 줘요, 이래요.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람을 못 믿어. 믿음이란 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.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믿으라는 거야. 아니,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믿으라는 거야. 내가 믿음이 뭔지를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믿으래. 그 믿어져? 안 믿어지지.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나는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야 너는 하나님 선택 안 했나 보다. 그거를 걔 탓을 해. 내 잘못일 수 있는데. 내가 잘못 전달한 내 잘못일 수도 있는데 걔만 탓해. 그리고 맨날 예수 천나 불신유혹만 말해.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이기적인 종교가 없는 거예요.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의 사고의 문제예요. 자,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마음을 열어야 돼, 마음을. 마음을 열면 인간은요, 주님 없이는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핍이 있게 마련이에요. 반드시. 돈?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? 아이고, 돈 많으면 더 힘든 거예요. 네? 건강, 뭐, 다 들이다내봐.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거 다 들이다내봐. 주님 없이는 절대 인간은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, 네. 마음만 열리면 그냥 상황 따라, 기회 따라서 얼마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원리적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? 마음만 열어주면 돼요. 이 마음을 열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? 절대 강요하면 안 된다. 아무리 내가 안타까워도. 그냥 얘가 내 자식이야. 얘가 죽게 생겨서 안타까워 죽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너 막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막 강요를 하죠, 우리는. 그죠?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게 맞아요, 틀려요? 네? 자, 그게 맞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강요를 해서라도 복음을 쑤셔 넣어야 된다. 맞다. 맞다. 내리고. 틀린 것 같다.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지? 잘 모르겠다.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애매하다. 자,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? 우리는 뭐든지 답이 다 어디 있어요? 성경에. 자,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? 내가 정말 사랑해.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쑤셔 넣어서 복음을 전해줘서 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라고 해요. 성경은 나와요? 아니요. 아니요? 자,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는 같아요? 틀려요? 틀리죠. 자, 그럼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너가 막 믿는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안 믿어. 전했어. 난 복음을 전했어요. 얘가 받아들이지 않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나는? 사실은? 하나님한테 맡겨.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. 내가 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.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이에요. 그거는 100%예요.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원밖에 할 수가 없어. 근데 나는 뭐는 해야 돼?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.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. 라고 전하는 데까지는 내 역할이에요. 내가 안 전하면 이제 그 화가 나한테 오는 거고. 난 전했어.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역할이에요? 그 역할이에요. 그럼 자,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. 막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냐.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냐. 뭐냐? 어떤 거예요? 전하고 기도하고. 전하고 기도해야 되죠? 그게 더 성공적인 것 같죠? 자,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제가 목사예요. 저는 그래도 건물이 없어서 다행이에요. 월세가 안 나가가지고. 근데 내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. 매달 월세가 나가. 근데 성경대로 했어요. 복음을 전했어. 아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, 바로바로. 성도가 안 늘어. 교회 유지가 안 돼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.
자, 그러면 나는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서 그냥 여기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유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왜? 내가 정 목사 정도 될 정도면 기본 내가 가진 건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열매 어떻게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?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.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한 두세 달 했어. 그랬더니 뭐 너무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라도 이제 누구라도 와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말이 세져 이제. 네,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금 빨리 오는 게 좋잖아요. 부터 시작해요. 이제 뭔가 어느 정도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해. 그럼 돼요 안 돼요? 더 안 하죠. 네?